저희 어렸을 적 설이나 추석 때 어른들께 세뱃돈이나 용돈 받았던 기억 모두 있으시죠? 용돈을 받고 보통 부모님께 집행했죠. 그 돈들이 다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제 돈을 지키는데 되게 엄청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 30대 아저씨가 됐고 조카들에게 용돈 주는 나이가 됐습니다. 네, 현재도 똑같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용돈을 줬을 때 바로 또 엄마한테 주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점을 좀 보게 되면서 예전 생각을 좀 떠올렸는데 저는 10대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버는 이런 장면들에 더 익숙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미국 청소년의 일상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를 깎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요청하고 용돈을 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을 봤는데 영국의 고엘리나 호주의 스프리기부터 해서 미국의 그린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좀 살펴봤더니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나은행의 아이부자나 신한의 포니 같은 자녀 용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 은행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설계되다 보니까 대중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된 핀테크 서비스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좀 제한적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에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들을 늘리고는 있지만, 주로 예비 성인들이 타깃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에 있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은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인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청소년기 때부터 돈 버는 일을 하는 영미권 문화권과는 달리 저희 한국에서는 청소년기의 용돈벌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들의 주 수입원인 부모님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금융생활의 시작인 소득 마련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경제 경험의 확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청소년들의 용돈 규모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유율도 중학생 시점에 이미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총 용돈 시장 규모가 최소 매년 3.8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인데 3.9조 원에 달하는 에듀테크 시장과도 견주어 볼 만하고 이 3.8조 원에는 엄마 카드 사용이나 현금 사용 비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좀더클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당 현금 보유액이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청소년 대상 송금 서비스들의 출현으로 이 금융 접근성은 크게 개선이 되었고, 또 청소년들은 이런 모바일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는 청소년들에게 소득 마련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financial responsibility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의 초기 핵심 기능은 이 용돈 미션이고요. 알파 테스트와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알파 테스트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매개로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밤낮으로 유저분들의 용돈 미션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 올, 어, 올 10월부터는 드디어 웹앱으로 용돈 미션 플로우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출시를 했고, 클로즈 베타로 유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클로즈 베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부모님의 UI인데,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청소를 했다는 것을 인증을 확인을 하고, 미션을 성공을 누르고, 자녀에게 짧은 피드백을 남기고, 전달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보상성 용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저희 이 클로즈 베타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표에 저희 QR코드를 공개해 놓을 테니까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고객 개념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는 이 용돈 미션 기능, 그리고 주식 투자 등의 기능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 형성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 수를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한 다음에, 중기 정도부터는 청소년 유저 간의 인터랙션에 집중을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이뤄낸다면, 후에는 청소년 유저들에게 특화된 기능 기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고객들과의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캐릭터 컨셉도 개발 중인데요. 10대 유저들을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캐릭터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공동 창업자 두명 모두가 이제 두 번째 스타트업 창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연찮게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돼서 의료비 결제 솔루션 앱을 만들다가 이제 잘안 되고 벤처 캐피탈로 넘어와서 심사역으로 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스타트업 창업을 올해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CTO이신 부장님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셔서 이제 한 4년 정도 하시다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로 가셔서 또 데이터 엔지니어로 또 계시다가 다시 또 저처럼 창업하기 위해서 퇴사하시고 이제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CEO이신 연구님의 경우에는 저희 모니랩에 직접 프리시드 투자를 담당하셨던 소풍의 심사위원이셨는데 저희 팀의 비전과 잠재력을 좀 깊이 공감해 주셔서 투자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모시고자 노력해서 이 팀에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이제 분들은 저희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미리 금융 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해서 Z세대, 알파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3세대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현재 채용 중이고 펀드레이징 중이고 그리고 내년 1월 OBT에 출시를 목표로 되게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 커피클럽의 취지에 맞게 사실 창업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과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모를 때 사실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좀 맨땅에 헤딩하듯이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고 벤처캐피탈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벤처캐피탈 이제 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다양한 리서치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젠리라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들 사용한다는 위치 기반 SNS 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젠리라는 제품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상시적으로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고 친구들이 그런 제 위치를 기반으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앱인데 밀레니얼 세대인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이 분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심사역으로 뭔가 엣지를 가져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Z세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Z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또 제가 첫 스타트업도 핀테크 쪽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Z세대가 쓰는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사실 그게 한 작년 1월 정도부터 이제 Z세대 핀테크를 찾아보고 다녔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린라이트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멀리 갔던 그런 시리즈 C 단계의 회사였는데 이 그린라이트를 보면서 한국에 아까 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추석 때 용돈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용돈들이 다 부모님한테 갔고 또 요즘에도 조카한테 용돈을 줄 때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매료돼서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좀 좌충우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되게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되게 운 좋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